뭐야, 오프닝이 있어? 그래픽 진짜 좋네. 자, 이번 게임은 크래프톤에서 나온 인조이라는 게임입니다. 아직 안 나왔고요. 커스터마이징만 스팀에 풀렸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한국의 심즈라고 불리는 그런 컨셉으로 나온 거고요. 커버만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어.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지금 소개된 영상 정도로만 나와도 대박 칠 수 있는 게임이다. 내년에 나오나? 연기됐던데.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. 아, 안 한다고요. 아, 뭐예요? 나 크래프톤 아이디가 뭐였지? 크래프톤 배그 아이디인가? 배그 아이디가 뭐였지 근데? 헨리는 누구요? 누구야? AR 컴퍼니 합류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다양한 인생 경험, 진정한 삶의 가치를. 조이 3 도시 시뮬레이션, 일자리 찾기, 필요한 가구 구입하기, 다양한 관계 쌓기. 캔버스 아까 그 가입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커마를 볼 수 있나 보다. 일단 먼저 보지 마. 먼저 보면 할맛 떨어지니까. 거지 같은 실제 생활에서도 외모 차이가 있는데 커마 실력으로도 외모 차이가 나다니 계열받는데. 한번 잘 만들어 보죠. 새로 만들기. 이름 김영대. 뭐야, 이대로 돼 있네. 프리셋을 한번 해볼까요? 청소년, 중년, 장년, 노인. 갑자기 등이 굽는데요? 갑자기 등이 굽는데요? 귀엽다. 커스텀 한번 봐볼게요. 귀엽다. 되게 사람 같아. 대충 이 커마만 한번 볼게요. 기본 커마. 내 몸매 가능하겠는걸? 일단 기본 프리셋 중에 하나 골라야겠다. 이렇게 한번 볼까요? 이쁘다. 핑크핑크. 핑크핑크한 게 난 좋더라. 뭐지? 얼굴이 이게 아닌데? 청년이 아닌데?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김영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서 좀 이제 늘리면 될 것 같은데. 배를 좀 늘리면서. 이거는 뭐지? 깜짝이야. 설마 아니지? 다행이다. 다행인가? 다행인 건가? 머리를 제 스타일로 갈게요. 옛날 내 노란 머리로 갈까? 꾸까머리도 가능해? 뭐야? 청순해. 내 얼굴 휴대폰으로 인식 가능하다고? 아, 그래요? 그러고 싶진 않은데. 아이폰만 된다고? 에이, 망겜이네. 안드로이드 좀 해주세요. 아이폰만 되는 게 어딨어. 아직 안 되는 거겠지. 어차피 내년이나 나오는 거니까. 볼때기를 좀 키워야 되는데. 아, 되네. 광대는 안 태어났는데 살만 태어났는데? 어떻게 살만 태어나게 하지? 이게 좀 더 동그려야 되는데? 요렇게 동그려야 되는데? 어떻게 전체적으로 키우지? 귀가 잘 보세요. 잘 안 보입니다. 이 헤드셋을 오래 써서 그런지 살이 쪄가지고 이제 가리면서 이 귀가 이게 말리면서 약간 잘 안 보여요. 근데 왜 나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지? 아니, 잘생기게 만들면 안 돼? 몰입감. 입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. 이 점체를 어떻게 올리지? 입 좀 올라가야 되는데. 아, 오늘 분이라도 찍어보려고 올 걸. 내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. 어저께 11시까지 게임을 해가지고 5시간도 못 잤어. 돈이 안 닮았는데? 난 내 얼굴을 못 만들겠다. 내 얼굴을 왜 못 만들겠는 줄 알아?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게 돼. 아,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. 현실을 직시해! 현실을 직시하라고. 나 때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나를 떠올리면서 자꾸 고치게 돼서 점점 이상해짐. 현실 부정. 돼지인데 또 팔은 얇어. 제가 전형적인 튀어나올 때만 튀어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는 그런 몸매입니다. 배 튀어나오고 가슴도 좀 튀어나오고 허벅지 좀. 허벅지. 몸매 좀 비슷해졌다. 내가 저 팔이 짧거든요. 이 옷이 아닌데? 이거 뭐지? 건강검진? 무난한 걸로다가. 무난한 걸로 입자. 하이는 무난한 청바지. 이런 거 봐. 남일 같지 않다. 분명히 그냥 청바지 입었는데 스키니진이 돼버리고 스판으로 지금 늘러나는 걸 입어야 돼요. 저는 밑에 열라 자르고. 스키니진이라고 안 하고 이제 우리 말로는 그렇게 있죠. 지우키니진이라고 있는데 너무 좀 상스럽고. 근데 얼굴이 너무 안 닮았어.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. 이거 누구예요? 처음에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거 누구지? 일단은 그래도 저장을 해놓고 여자도 한번 만들어보자. 이 느낌이었다. 오케이, 돌아왔다. 돌아왔어. 필터도 있어. 뭐야? 뭐야? 일단 완료해. 그 다음에 무슨 맵 변경할 수 있다는데? 와, 뭐야? 와, 이거 걸어다닐 수도 있나? 표정이 있네요. 오? 응?
잠깐만 남키로도 해보자. 야 그 김형태 어디 갔지? 아 지금 한 명밖에 안 돼? 아 뭐야 남자 없어진 건가 그러면? 아 내가 덮었어? 에 뭐야 이것만 할 수 있나요 지금? 커스터마이즈 잘 돼 있네. 좀 더 세세하게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그걸 못해서. 다른 사람 거 구경해 볼게요. 캔버스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 거 구경할 수 있나 봐. 추천순 한번 볼까요? 좋아요 순 일단 1등이 이거네. 아 빌리 아일리시. 아 요즘 잘 나가지. 뭐야 이거 댓글이 약간 SNS처럼 해놨네. 진짜 댓글인가요? 옷이랑 얼굴을 다운로드 될 수 있는데 닮았나?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2등은 슈렉이네요. 어 이거 잘 만들었다. 얼짱 코리안걸 이쁘게 잘 만들었다. 왠지 인스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? 잘 만들었는데. 안경? 안경 저도 안 좋아하지만 이건 약간 패션 안경 느낌인데 이것도 잘 만들었는데. 엔지니어 메이링? 잘 만든다. 이건 뭐죠? 가구를 만든 건가요? 가구를 만들 수도 있나 봐. 밑에 뭐야? 뭐야 이거? 이게 뭐지? 누구야 이게? 이상한 거 있어 이거 뭐야? 한국인 모델 차승현 씨? 어 그래? 진짜 있는 사람이야? 이 사람 누구야? 너무 사람 같은데? 마르자노? 누구지? 유튜버인가? 어? 이거 어디서 봤는데? 아 월생그룹이? 아 꼬마애 아까 그 애기 나이를 설정하면 귀엽더라. 귀여운 거 봐. 어? 장원영 아니야? 맞네 장원영이. 야 이거 뭐야 이거는. 느낌 있다. 어 느낌 있어. 뭐야 이거 모에모에균인데 이름이 모에모에균. 놀랍게도 잘 만들었어. 퀄리티가 있다. 심지어 바지 봐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. 어? 발더스 게이트 아니야 걔? 귀엽네. 뭐야 마이크 잭슨도 있네. 인형 같냐 이거 무슨. 이런 질감이 표현이 되네. 이름이 루나 문이네. 와 뭐야 이거 되게 사람 같아. 마이 IRL 보이프렌드. 자기 남자친구라고. IRL은 뭐야 저체다 아니야? 어? 도널드 트럼프. 도널드 점프 점프. 아 트럼프 아닙니다. 도널드 점프 씨. 어 조닉. 조닉인데 좀 약간 착하게 생겼다. 착한 조닉. 어 이거 카툰 그걸로 저장했나봐. 이런게 돌아다닌다는 거지? 좀 웃긴 거.. 어? 이 아저씨 그 아저씨 아니야? 항상 나오는 거 디즈니. 링컨 아니야 링컨? 비슷하게 잘 만들었네. 원영 장원영? 장원영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아까 게 더 비슷하긴 하다. 어? 트럼프 형이 꽤 있네. 근데 아까 트럼프가 더 비슷함. 좀 신기한 거 있나? 연예인? 해리포터. 어? 티모시 살라메 아니야? 딱 보면 대충 알겠어.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든 거지? 블랙핑크 제니. 진짜 뭐 비슷한 거 없나 연예인? 어? 얘 걔잖아. 발더스 게이트. 은근히 발더스 게이트가 인기가 있긴 하네. 이게 보면은 좀 대세 게임들이 나오거든. 위에 카메라 누르면 댄스 볼 수 있다고. 아 이거? 아 이것도 다른 포즈가 있네. 아 아까 그 포즈인가 보다. 머니건 속이. 오. 안녕 얘들아. 힘든 날인가 봐. 굉장히 힘들었는데 억지로 밝은 척하고 있네. 아 춤이 있구나. 잠깐만. 어? 이 춤은? 이 춤 무슨 춤이었더라? 아까 캔버스에서 받으면 이 춤을 볼 수 있겠네, 그쵸? 웃긴 거 하나 받아보자. 춤 왜 이렇게 많아? 커플 뭐야? 없어요. 없는데요? 커플 자세인 거 봐. 없다고. 커플 웨딩. 아니, 없어요. 없어요. 없어. 소파에 앉기. 소파 없는데 앉네. 아까 것 중에 좀 웃긴 거 하나 받아서 춤 한번 쳐보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. 좋아요 순하고 다운로드 수는 달라. 좋아요는 거 다운은 안 받을 수도 있어. 봐봐 슈렉이 좋아요는 2등인데 다운은 6등이야. 좋아요 눌러놓고 다운을 안 받아? 누구로 한번 춤춰볼까? 점프형 어딨어 점프형. 점프형 시켜보자. 점프형 받아볼게요. 점프형. 점프형 바지가 왜 저래. 와 신기하다. 한 번만 잘 만들면은 괜찮겠는데? 표정이 조바이드냐? 아 그래? 잘 추네. 잘 봤고요. 이게 지금 일단은 커마만 나왔고 실제 게임은 이제 아까 심즈식이에요. 심즈처럼 하는 건데 그래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기대되지 않을까. 심즈는 아무래도 그래픽 카툰식이잖아.
아까 만든 캐릭터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시면 근데 프레임이 조금 안 좋아 보여. 그래서 개발 중이니까. 김밥 만든다. 불도 끄네. 직업도 좀 잘 돼 있나 봐. 솔직히 이 그래픽에 심즈 정도만 나와도 성공이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심즈 정도만 하면 나와도 성공이. 애들 또 출구 막아놓고 그냥 밖에 못 나가게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가둬놓겠지 뭐. 심즈는 딱 봐도 게임이라 죽여도 죄책감이 없는데 인조이는 뭔가 이 지구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 죽인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. 아닐걸. 사람들 똑같이 할걸. 그리고 왜 죽일 것부터 생각하죠? 벌써부터 죽이려고 하고 있어. 아, 나오지도 않은 게임을. 뭐 나오면 구경 한번 해보죠.